타격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최고의 타자, 그러니까 공수주 빼고 치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최고의 타자 누구인가? 양준혁 위원님 생각. 치는 것만 따지면은 치는 것만 따지면은 뭐. 자, 그렇게 입단 비하가 있었고 93년도에 프로 입단하자마자 3할 4푼 1리 23개 홈런 130안타 90타점 출루율이 무려 4할 3푼 6리 장타율이 5할 9푼 8리 이 엄청난 기록 세우시면서 종범신을 제치고 신인왕에 등극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상무에 가서 그래서 나도 지금 뭐 선수들한테 권하는 게 그 야구 선수에 맞는 그런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 상무가 자랑하는 군대 웨이트. 군대 웨이트. 진짜 좋아요. 예, 네, 그거를 지금 현재에 지금 상무 감독을 하고 있는 박치안 감독이 내 룸메이트예요. 네, 같은 동기인데, 근데 이제 내보다 짬밥이 높죠. 그때는 병장이고 나는 거의 이병이었으니까. 이병 양준혁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이제 박 감독이 나를 많이 챙겨줬어. 같은 동기라고. 그러면서 같이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 진짜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요, 90년대 초반에는 프로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체계적으로 안 할 때인데, 맞아요. 군대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그때는 약간 이 매뉴얼이 있었어요. 매뉴얼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래갖고 대학교 맞아요. 때 상무 가갖고 웨이트 엄청 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도는 거. 그래서 그 웨이트 프로그램이 앞서간 거예요. 엄청 앞서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야구단만 있는 게 아니고 농구, 축구, 배구 다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근육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군대에서 준비를 많이 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양준혁 위원님의 신인왕의 에너지는 상무 웨이트다? 네, 맞습니다. 맞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신인 때도 재밌는 게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18개월 방이잖아요. 네. 18개월 방.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예, 18. 아, 발음 잘하세요. 예, 18쪽 버리지 말고. 18개월 방인데, 네. 이제 1년을 상무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네, 네. 그럼 12개월 했죠. 네, 그럼 6개월 남았네요. 나머지 6개월을 그때는 방이가 게임을 나갈 수 있었다. 나갈 수 있었다. 나갈 수 있었다.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제 상무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전출을 보내주는데 이것도 이제 왜 그 군대에서 사고 치면 보내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를 대구로 전출을 대구로 보내고 전출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구에 있는 그 실제로 이제 게임 끝나면은 부대에 들어가갖고 보초를 써야 돼요. 맞아요. 보초 써서 보초를 써야 돼요. 예, 보초 서고 그렇게 게임을 했다니까 거의 6개월을. 그때 이제 막 엄청 잘 치셨잖아요. 예. 신인인데. 그때 느낌이 어때? 야, 이거 프로 별거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때 이제 그 상무서 웨이트를 하도 많이 하니까 힘이 남다르죠. 배트가 진짜 젓가락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막 내 마음이 뭐라고 해도 회초리라고 해야 되나? 가지고 놀았다니까. 그러니까 100경기 정도 뛰고 23개 홈런에 130안타에 그렇죠. 3할 4푼 1리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기습 질문 훅 들어갑니다. 진짜로 현역 시절에 이종범, 양준혁 최고의 타자는 누구인가? 최고의 타자 누구인가? 근데 이제 타격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최고의 타자, 그러니까 공수주 빼고 치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최고의 타자는 누구인가? 양준혁 위원님 생각. 치는 것만 따지면은 뭐 종범이한테 저보다 제가 조금 이만큼 치는 것만. 아, 종범이 유튜브 안 봐요. 아니 진짜로 치는 것만 살짝 요 정도. 치는 것만 따지면은 내가 조금 나왔다고 봐야 되지. 양신. 그럼 토탈하면. 토탈하면 당연히 이종범이지. 뭐 갈 것도 없지. 이거는 우리 시대 때 최고는 이종범이야. 아니 근데 대단하신 게 통산 22시 클럽을 4번이나 달성하셨더라고요. 심지어 최고령 20-20도 하셨어요. 이게 추신수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깼죠. 맞아. 그 20-20이 하고 그 기록이 깨졌는데 그 전까지는 양준혁
위원님이 갖고 계셨어. 이게 치는 것만 잘 치신 게 아니라 주력도 굉장히 빠르셨고 야구 센스도 너무 좋으셨어. 대단하시다. 기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20, 20에 이제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좀 사실은 좀 종범이처럼 공수주 내가 좀 수비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수비가 좀 약했고 송구할 때 스윙이 좀 안 좋으셨어. 송구는 좀 그런 대로 좀 했었는데 어깨 다쳐 그런 거고 공잡도 좀 그래 좀 다 잘 종범이가 워낙 잘하니까 공수주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좀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다 보니까 도루자도 많아요. 도루자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탈 내보니까 한 5할 8푼, 5할 9푼 정도 되더라고 도루 성공률이. 자 이번에는 이적 이후의 그 생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해태요? 네. 해태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솔직히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해태로 갔으니까 광주에서 집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집을 얻어야 되는데 후배 두 명이 내 이사하는 곳에 와가지고 빗자루 들고 후배 두 명이 와서 지키고 있는 거야. 나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상상을 못했어. 네. 그래 뭐 청소 다 해주고 집 날라주고 다 그런 거 같다니까. 그러니까 짜장면 한 거 3인 갖고 보냈는데. 야, 요거는 이제 다른 팀에는 없는 문화네요. 아예 우리는 그런 걸 생각도 못 해봤고 상상을 못 하는 걸 그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그때부터 끈끈했네 팀 분위기가. 그러니까 팀이 그래서 끈끈한 거야. 그러니까 뭘 하게 되면은 자 누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 막 모이고 하는 게 그런 데서 힘이 있더라고. 그 당시 때 그 자반 있잖아요 강태원이. 예, 예, 예. 태원이 그때 결혼식을 했어요. 네. 결혼식 요즘에 태훈이 형 머리 많이 나 많이 났나요? 그때 이제 강태훈이가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집들이처럼 이제 했어요. 했는데 나는 사실은 뭐 다른 지역에서 왔고 솔직히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오락했는데 솔직히 좀 이렇게 바로 안 가고 조금 뒤에서 기다렸다가 천천히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전화가 빨리 오라고 계속 하더라고. 간다 하고 했는데 내용 올 때까지 거기 음식을 안 건드렸어요? 김정수 형도 있었고 내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거기서 또 내가 또 많이 또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지. 타 팀에서 왔는데 그 타 팀에서 온 선수를 굉장히 좀 배려를 그런 거 같아요. 끈끈함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내 올 때까지 다 끝까지 기다리고 진짜 삼성에서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야구에 대한 문화를 많이 배우고 아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구나 하면서 그때 좀 많이 깨달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LG로 이적하셨잖아요. 했죠. 네. 이때 이제 지금 손혁 단장하고 트레이드가 되면서 손혁 단장 해태 합류 거부하고 했었고 그때 이제 가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나도 그때 이제 해태로 트레이드 되면서 사실은 뭐 우리 손혁 단장하고 비슷하게 거의 뭐 야구 안 한다고 솔직히 했었어요. 굉장히 너무 좀 나도 그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백지수표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충성에 갔는데 다시 나를 갔다가 내보내니까 너무너무 진짜 야구에 대한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 당시 때 김현 감독님이 1년만 했다고 보내준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내주더라고. 약속을 지키시더라고. 그 LG로 간다고 했을 때 뭐 제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뭐 감독님한테 되게 좀 고마웠습니다. 네. LG로 이적 이후에 3할을 치셨는데 요 당시에 욕을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이제 LG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LG 출신이 아니고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이제 LG 팬들이. 맞아요. 근데 요때 그러니까 기록을 보니까 해태에서 1년 뛰는 동안 홈런을 32개 치셨는데 맞아요. LG로 이적 이후에 02년도에 15개 01년도에 14개 맞습니다. 예. 치면서 양준혁 하면 원래 타율인데 이렇게 했는데도 욕을 엄청 그러니까 이제 그 LG 팬들은 한 홈런 한 3, 40개 때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내가 LG에 있을 때 타격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3월 오픈 노를 치면서 근데 잠실로 가보니까 멀죠. 와 이거는 그때 또 그 당시 때 선수협을 좀 하면서 좀 체력 훈련을 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 넘기겠더라고. 그래서 작전을 바꿨지. 예, 그래서 이제 컨택으로 컨택으로 진짜 잘 맞추셔.
등치가 이렇게 크시고 경기 때 막 우리 이렇게 있으면 허 막 짜증나. 막 한 바퀴 막 삥 돌아. 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폼도 막 이러잖아. 이러다가 또 하고 또 한 바퀴 돌아. 진짜 잘 맞죠. 자, LG에서 또 이제 정리하시고 FA로 삼성에 이제 복귀하셨어요. 감회가 어떻는지, 그리고 그때 FA 금액이 만족할 만한 금액이었는지. 네. 그때 FA 금액으로 만족한 금액이 못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때 좀 깎고 오셨다고.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LG 있을 때 타격왕을 했었거든요. 네. 타격왕을 했었는데 3할 오픈 오리를 치고 그 정도 성적이면은 뭐 다른 데서 서러워라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딱 FA가 딱 생긴 겁니다. 이제 10년짜리가. 네. 근데 이제 내가 그 당시 때 이제 선수협을 내가 주동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8개 구단 대표들끼리 서로 단합을 합니다. 양준혁을 본보기로 이제 서로 안 받기로.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제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이제 못 갈 뻔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희섭이 그때 에이전트였던 이치훈이라고. 이치훈이가 내 남자 초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네, 저도 잘 알죠. 네, 그 치훈이한테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일을 잘해가지고 그때 뉴욕 매체에서 오라 그랬어요. 아... 네, 오라 그랬는데 그때 또 그 당시 때 삼성의 감독이 누구냐면 김웅 감독님. 김웅 감독님이 그때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프로야구가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과도기였죠. 네, 과도기였고. 그 어떤 제도나 그 다음에 프로의 의미 이런 것들이 정착이 안 되고 서로 평가를 해갖고 구단은 구단끼리. 그렇죠. 선수는 그때 이제 열악한 환경 처우 개선해달라고 선수협을 이제 창단했을 때고. 네. 그래서 실은 지금 같은 FA 시장이었으면은 타격왕하고 3할을 매일 치는 타자인데 지금 나왔으면 뭐 기본 스타트 100억부터 스타트지. 그래서 이제 내가 LG에다가 처음에 이제 협상을 할 때 구단에다가 이제 36억을 그때 처음 금액이니까 높이 부를 수 있잖아요. 네. 36억을 불렀더니만은 아예 대꾸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 그냥 나가라 이래 된 거예요. 오도 갈 데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다행히 이제 김영 감독이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삼성이 그래서 이제 움직인 거죠. 움직여가지고 21억에 계약했습니다. 21억에. 예. 그것도 마이너스 옵션 막 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삼성에서도 선수협 주동자인데 예를 들어서 막 그만한 어떤 대우를 해주면은 이제 삼성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사장들끼리 어떻게 보면 그 다 단합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금액까지 많이 줘버리면은 자기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굉장히 낮춰서 그때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구단이 막 담아보고 이게 이럴 때 공정거래위원회 때 우리 신고했어야 된다니까. 공정거래. 그때 LG도 안 보내고 LG가 딱 잡았으면 이번에 LG가 우승했지만 29년까지 안 갈 수도 있었어. 그러고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내가 그때 삼성에 이제 돌아온 첫 해 때 삼성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 LG랑 그때가 했었잖아요. 상대가 LG였죠. 그래. 네, LG. 그러니까 그때 양준혁 선수 안 보내고 잡고 막 했으면은 29년 안 걸릴 수도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실은 그 유용 매체에서 오라고 했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외국으로 가잖아요. 가죠. 갔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제 대우를 받으니까.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선수의 주동자다 보니까 가는 건 가는데 만약에 실패가 됐을 때 못 돌아오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유용 매체냐 삼성이냐 이렇게 했을 때 삼성을 택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예, 못 돌아오겠더라고. 단합을 했다고. 이때 두 번째 또 플러팅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뭐 그때 김웅용 감독님한테 플러팅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워낙에 완전 낙동강 아무도 안 오라고 하는데 삼성에서 그때는 오락할 때는 되게 고마웠지. 그때는 아무도 안 오락했는데. 자, 고향에 돌아오시고 나서 이승엽, 마혜영, 양준혁, 이마양 트리오가 딱 결성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이때 이마양 트리오 위력은 어느 정도였던 것 같습니까? 그때 2003년도인데요.
이승엽 지금 뭐 감독이 홈런 56개 쳤고 마행이가 38개 쳤고 서른. 8개. 내가 그때 33개 쳤으니까 뭐 야, 127개인가 거의 거의 130개가 다, 130개 가까이. 야, 세 네. 명이서. 3명에서. 요즘에 거의 한 팀, 팀 홈런하고 똑같네요. 이때 그러면 그 이마양 트리오하고, 아, 대적 될수 있는 트리오는 누가 있을까요? 예전, 그때 당시 뭐, 우동수 트리오 우동수. 많이 좀 따지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토종으로 3명이잖아. 아, 거기는 맞네. 우주가 껴 있으니까. 우리 저 현대에 있을 때는 저하고 쿨바, 쿨바. 김경기 쿨바. 이렇게 있었 경기요. 그 경기는 좀 약하네. 트리오였는데 좀 약. 아, 그러네. 토종으로 세명 중에서는 최고네요. 그렇죠. 그 예, 거기 토종으로서 그렇게 클린업 짜기가 사실은 뭐 보통 외국인 선수 한명 끼잖아,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삼성 복귀 후에 이제 처음으로 창단 첫 우승을 했으면 이때 이제 맞아요. 삼성이 우승에 목말라 있을 때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그때는 통합 우승은 있는데 한국 맞아요. 시리즈 우승이 없었을 그 당시고. 근데 이때 양준영 위원님 데뷔 처음으로 3할을 못 쳤어요. 못 쳤습니다. 2할 7푼 6리. 맞아요. 이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FA대가 오면서 약간 좀 부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도 좀 있었고, 사람이다 보니까 뭐 맨날 그렇게 잘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는 이제 뭐 물론 숫자로는 좀안 좋았지만은 내가 이제 그 팀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한 거는 삼성하면 솔직히 좀 모래알 팀이라는 어떤 그런 게좀 없잖아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후배들 다 어떻게 보면은 좀 끌었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 김문경 감독님에 대한 어떤 그 이분은 사실은 그 말을 이렇게 살갑게 하시는 분이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따뜻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런 걸잘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감독님이 이제 오른팔 역할을 하려고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후배들 많이 혼냈습니다, 내가. 혼내기도 많이 혼내고, 밥도 많이 사 먹이고, 그 당시 때또 나이트 클럽 이런 데 가서 돈 많이 썼습니다. 진짜 뭐 아니, 술도 술 많이 안 썼고. 드시잖아요. 술은 안 먹어도 어찌됐든 가서 같이 분위기 하고 술값은 내가 내니까. 뭐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삼성 라이온즈가 2002년도에 한국 시리즈를 올라가는데 8번째 만에 올라간 겁니다, 그게. 맞아요. 7번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준우승 하는 자리는 우리 박연 달지만은 그 피눈물 흘린 자리거든요. 그거 7번 다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예. 2등은 필요 없어요. 2등은 필요죠. 더군다나 아시지만 삼성하면은 또 제일주의 아닙니까? 맞아요. 제일주의인데 맨날 2등만 하니까. 그때 진짜 2000년도에 그 8번째 만에 올라가서 첫 우승했을 때 그때 그 기쁨, 감격은 뭐제 인생에서 가지고 최고 순간은. 자, 그리고 2009년도에 시련이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선동주 감독이 부임했고, 뭐, 여러 가지 일, 2009년도에 부임했다고? 아니요, 그, 이제 그 앞서서 부임하셨고, 선동주 감독님이 쭉 계셨는데, 자, 양준영에게 선동열이란,